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최강의 조합이죠. 거지 같은 시자와 등신 같은 남편 그 두 남매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 제목 언니 그거 해놔요. 뭘?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자취하라고. 이런 미친. 야 니가 해라 이 썩을려나. 원제 어린 시누이에 해놔요 라는 말이 거슬립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저희 시누이가 나이도 어린 그년이 말을 젖다비로 했는데 이걸로 제가 화를 내니까 이 망할 남편놈이 저더러 예민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냥 철부지 어린애가 하는 별거 아닌 말 가지고 그렇게 무시받는 느낌이 드는 거는 자격지심이야 라고 하는데 아, 이 그지같은 놈 아가리를 하 그냥 씨. 여하튼 저는 지금 너무 열받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대판 싸운 후에 냉전 중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 본문은 음슴체. 저희는 올해 5월에 결혼을 한 신혼 3개월차 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30살 동갑내기고 시누이는 25살 혼자 자취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생신인데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하긴 좀 그래서 그냥 다같이 시댁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걸 좀 이래저래 맞추려니까 시간이 안 맞는 거야. 결국 저희 부부가 먼저 시댁을 방문하고 그런 뒤에 그 다음날 즉 우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 시누이가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시누이한테 톡이 왔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언니 엄마 생신상 요리하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써서 일부러 막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요. 우리 엄마 잡채 좋아하니까 그냥 잡채나 좀 해놔요. 아니 이게 차 돌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참고로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쓴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를 무슨 지 아랫사람 대하듯 해놔요 라는 이 그지같은 말투가 거슬렸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당연히 내가 음식을 할 거란 생각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나는 요리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또 사실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식 좋은 거 몇 개 포장해 가려고 했는데 뭐? 우리 엄마 잡채 좋아하니까 해놔요. 하, 진짜 생각을 할수록 어이가 없고 기가 차네요 정말. 아니 맛있는 거 포장해 가서 어머님 생신 선물이랑 용돈 드리고 그렇게 같이 둘러앉아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 한 끼 먹고 얘기 좀 하다 오면 그게 바로 축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찌들 생각하십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어이구 못 배운 집구석이네. 혹시 혼인신고 했습니까? 아직 안 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어? 2번 어디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시누년이 5살이나 많은 지 새언니한테 말을 젖다위로 했다고? 근데 그걸 기분 나쁘다는 게 뭐? 자격지심이라고? 야 이 그지같은 남매가 쌍으로 쳐 돌았구만. 도대체 쓰니 시모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내 댓글 맞습니다. 남편놈도 그렇고 시누년도 그렇고 가정교육 자체를 못 받았으니까 저 지랄하는 거고요. 아니 아예 뭐가 문제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네요. 여기 댓글 쓰는 사람들 전부 다 아는 걸 지들만 몰라. 그러니까 이건 절대 엮이면 안 되는 거죠. 그지 같은 집안이야. 3번 와 이런 개그지 같은 화상을 고작 동생이란 이유로 가스라이팅 시전하고 자기 지신 운운하며 커버를 친다 이거죠? 남편도 사람 새끼 아니네요. 조만간 이혼당하겠네. 4번 이거는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개싸가지인데요. 특히 이걸 보고 별거 아니라는 남편의 가치관 정말 충격이다 충격. 어떻게 살아? 5번 어디서 싸가지 없는 년이 아가씨 아가씨 해주니까 지가 진짜 뭐 귀족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뭐야. 말 본세 봐라 진짜.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네. 6번 언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도 할까 말까인데 해놔요 이 지랄. 7번 뭐? 잡채 해놔요?
게다가 남편은 이걸 실드 쳤다고. 야, 정말 놀랍다, 놀라워. 뭐야, 무식한 것도 요즘 유행인가?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다들. 8번, 이 아니라 대댓글. 게다가 여기서 특히 더 얄미운 것은 엄마를 빙자해 지가 처먹고 싶은 게 확 느껴진다 이거죠.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그 잡채 네가 처 만들어 먹어. 이씨. 8번, 이게 자격지심이고 별거 아닌 일이다. 그럼 쓰니 시모나 시부한테 해놔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저희들 내일 내려가니까 청소 좀 해놔요. 이렇게 말이죠. 그때 남편 새끼가 뭐라는지 좀 봅시다. 만약 지 엄마 아빠한테도 그건 자격지심이야 이럴라나? 만약 그렇다면 이건 뭐 쓰니 잘못 인정. 9번, 아까 어떤 댓글에 있었는데 이거 100% 확실해요. 전 미친 시누이 저거? 지가 처먹고 싶은 거 말한 거야. 잡채나 해놔. 야이 씨댕 호랑 말코 같은 년아, 네 엄마 생신 네가 차려야지. 어디서 감히 해놔라야. 그리고 이 그지 같은 남편놈아, 너 진짜 그러고도 인간이 안 쪽팔리냐? 10번,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친동생이 저래도 야 너 나한테 잡채 맡겨놨냐? 이러면서 소리치고 머리끄댕이 잡을 판국에 친자매도 아닌 시누이 따위가 저따위 말을 했다고. 아니 그지 같은 년이 썩은 잡채를 잘못 처먹었나? 쓰니 이거는요 제 3자가 봐도 기분 더러운데요. 만약 내가 쓰니라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당연히 남편도 조지죠. 11번, 이제 쓰니랑 가족이 된 사람들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의 첫 생신상인데 귀찮더라도 직접 만들어 드리세요. 너무 내 편한 거 또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마시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며느리로서 정성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음식 사서 차리는 거 이건 나중에 몇 년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부디 양심 없는 인간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댓글, 아이고 이건 뭐 종년 마인드가 제대로 탑재된 분이시네요. 나중에 니 딸년이나 사돈한테 갈아 바치세요. 알겠나요? 12번, 아니 돈을 주고 사먹는 배민 메모에도 저따위로 말을 하진 않는데 미친 거야 뭐야? 어? 그리고 뭐? 자격지심이라고? 야 이건 나 같으면 바로 반품이야. 후기, 헐 지금 와서 보니까 댓글이 엄청 많네요. 일단 자기 일처럼 화내주신 거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들 잘 참고해서 시누이한테 답장 보냈고요. 그 전에 일단 저희 어머님께 전화해서 싹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누이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냐 이걸 여쭤봤죠. 참고로 이건 허락의 의미가 아니라 시누이가 어머님한테 딴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그랬는데 어머님이 더 놀라시며 펄쩍 뛰시네요. 아이고 아무래도 꽁꽁이 깨아가 미쳤나 보다. 잡채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 소리를 해! 등등 거의 대노를 하셨고요. 대신 사과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직접 혼을 내겠다고 하시는 거 그냥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이후에 시누이가 어머님께 하소연을 한다면 그때 가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죠. 그런 후에 시누이한테 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이래요. 저기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보다 나이가 5살 더 많고 또 아가씨 친 오빠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누가 뭐래도 내가 손 윗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해놔라. 이건 절대 예의가 아니에요. 명령조에 요자만 붙였을 뿐 이건 그냥 반말이잖아. 그래도 이참에 이걸 깨닫고 고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못 고치겠으면 저한테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죠? 만약 이 카톡에 대한 답장이 사과가 아니라면 저는 바로 차단할 거고 영원히 연락 안 할 겁니다. 아니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보냈고요. 답장은 안 왔다고 합니다. 남편에겐 이 글의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오늘이 비록 주말이지만 출근하는 날이라 지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여하튼 지가 인간이라면 여기 달린 수백 개의 욕 댓글을 보고 깨닫는 게 뭐 단 하나라도 있겠죠 뭐. 그런데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인간도 마찬가지인 게 제 인생에서 차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지만 솔직히 저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혹여나 신우이가 이 글을 보고 일이 커지진 않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에 좀 조마조마했던 게 있어가지고 그냥 지워버릴까 했었는데 댓글에서 많은 용기를 얻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미 시어머니께 말씀도 드린 마당에 에라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 신우이가 부디 이 글을 보고 반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글 남겨놓는 거 끝으로 저희 신우이한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야, 뭐? 엄마는 잡채를 좋아해? 어이가 없네. 잡채가 라면이냐? 그게 그리 처먹고 싶으면 네가 해라 네가. 알았냐? 이 썩을 려라. 댓글 1번. 이거 보니까 우리 신우이 그 썩을 년이 생각납니다. 옛날 저희 시댁 부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우리 집에서 미역국 끓여가겠다고 하니까 끝까지 안 돼. 언니 여기 와서 끓여요. 그해 이후 12년 동안 신우이 얼굴 안 보고 삽니다. 2번. 매영! 우리 아빠는 차 깨끗한 거 좋아하는데 미리 와가지고 세차 좀 해놔요. 그리고 담배 좀 사놔요. 근데 이거 기분 나쁘면 자격지심인 거 알죠? 3번. 아이고, 시어머니랑 자식들이 많이 다르네. 뭐야, 그럼 뭐 씨가 썩었나? 4번. 쓰니 칭찬해요. 대처를 정말 잘 하셨네. 어디 그지 같은 년이, 어디 그지 같은 년이 맨날 아가씨 소리 쳐 들으니까 지가 아주 그냥 상전인 줄 알지? 팅! 5번. 나도 장가를 간 오빠가 있는 여동생 입장인데요. 만약 내가 새언니한테 저렇게 행동을 했다. 그럼 새언니가 아니라 우리 오빠한테 대갈통 수십 대는 쳐 맞았을 것 같은데. 쓰니 남편은 그냥 쳐 돌았네요. 응? 그건 이제 여기서 시누이와 남편 행동을 보면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예, 쓰니를 이 집안 서열 최하위로 보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뭐 미워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일 아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게 서슴없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지 같다. 뭐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